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도구를, 네, 자동 도구죠? 네, 자동 도구를 이렇게 운영을 할때 조금 고려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웹 자동 진단 도구를 이용할 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도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패턴들을 이게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페이로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동 도구에서는 이제 페이로드는 뭐 페이로드 몇개 있는지, 몇 개가 삽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퍼징이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했을 때 내가 퍼징 데이터베이스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 어차피 그건 다 페이로드라는 어떤 공격 그 패턴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어떤 패턴들이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변수, 그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 웹 자동 진단 도구는 뭐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페이지들을 내가 점검을 해야 하는지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자동 진단을 도울 때 전수 진단을 하게 되죠. 그 전수 진단을 할때 모든 패턴들, 이게 잘그 아니 모든 파라미터 값이죠. 이 자동 진단 도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는 이런 패턴들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패턴들이 삽입되는 것들이 어떤 패턴들이 정확하게 삽입이 되는지. 이게 패턴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동 진단 도구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패턴들이 실제 파라미터 값에 어떤 식으로 삽입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중간에 웹로그를 확인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IDS 로그 정도를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IDS 쪽에서 확인을 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 패킷 쪽에서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웹로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갭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어디에 패턴이 어떻게 삽입이 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로고들을 보면서 어떠한 패턴들이 어떻게 삽입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웹 자동 진단 도구에서는 이제 결과 나온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패턴들이, 어떤 우회 기법들이 여기서 어떤 페이로드를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번외적으로 이야기라면은 이러한 패턴들, 이런 로고들을 살펴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우회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웹 자동 진단 도구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더 정통하다는 거죠. 네, 더잘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패턴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웹로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그 특정 웹 어플리케이션 이게 아마 요거 버프 스위터 예, 프로 버전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할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인데 요 도구에서도 이제 현재 여러 가지 패턴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작동을 하는 동안에, 이런 변수들, 각각의 이제 변수들에서 어떤 쓸모없는 패턴들이 삽입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데 정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오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도구상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삽입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영향들이 발생하는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개의 도구에서 결과를 이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웹 자동 진단은 도구는 무료에서부터 유료 도구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을 라이센스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트라이 버전으로 아니면은 특정한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무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칼리눅스나 아니면 특정한 GitHub 쪽에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현재 그 칼리눅스 책에서 출처는 여기고요.
이 칼리눅스 책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기타 이제 오픈 도구죠. 오픈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 취약점 진단 관련된 도구인데 많죠. 생각보다 여기에서도 사용한 것이 많고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오픈소스 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하냐, 이거를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관리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운영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유료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을 할 때도 무료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한 개의 도구에서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도 좀 문제이지만은 몇 가지의 도구들을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잘 알고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앞에서 지금 조건은 이야기했죠. 이 도구들이 어떤 패턴들을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그 도구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도구들을 선택한 것 중에서도 내가 어떤 결과들이 뭐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뭐 수십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구 한쪽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도구 쪽에서는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패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동작 원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서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굉장히 많은 오탐들이나 우리가 뭐 과탐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오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많은 과탐과 오탐 안에서 정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와탐과 과탐을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것들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에서 내가 실제 공격 코드들이 발생한 것들도 찾아가지고 취약점들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미리 좀 이렇게 테스트베드 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실무에서도 실서비스와 같은 비슷한 스테이지 서버 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의 도구에서 결과들을 완전히 다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서에 작성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점검하는 동안에 서버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장애 여부라는 것은 서비스가 이제 동작이 멈추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장애 여부가 아니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그 웹 서비스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장애 여부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웹 어플리케이션 자동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하고 난 뒤에 돌리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서브미트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게시판 쪽에서 어떠한 확인 게시물을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서브미트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폼값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을 보면은 다양한 이제 입력값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부터 이 안에 있는 제목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메일 적는데 아니면 기타 뭐 비밀번호 적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자동으로 채우고 서브미트 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입력을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정 IP에서 어떠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보안적인 문제가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 모의해킹을 할 때 우선은 장애가 발생하면은 안 되거든요. 장애 여부는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OWASP 잡이라는 그런 도구에서 이렇게 수많은 OWASP에 대한 한목에 맞춰가지고 많은 리퀘스트 값을 보내게 됩니다. 요청값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다양한 변수값의 패턴들을 삽입을 한다는 거죠. OWASP잽은 패턴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유료 도구보다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거 지금 현재 한 개의 한복에서 이렇게 수많은 패턴 그 리퀘스트 값이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료 도구면은 이것보다 뭐 10배, 100배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 도구를 사용하던, 무료 도구를 사용하던 중요한 것은 이 장애 여부겠죠. 이 패턴들이 실질적 어디에 삽입이 돼가지고 내가 많은 패턴들이 웹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요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풀 정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돌리지는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이 서비스에서 장애 요소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과 우선은 정책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게시물에 작성을 했더니 이런 현상으로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어떠한 그 특정한 값들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게시물을 아무데 그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이 된 거고요. 그 누구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도구 쪽에서도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다양한 변수값에다가 무작위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브미트 폼이라는 것을 활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삽입하는 어떠한 그 입력과 이게 디렉토리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패스트 트러블러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조차에서도 어떤 입력값들을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특정한 디렉토리에 접근이 되는지 써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턴들이 삽입이 될때 이런 게시물에 어떠한 패턴들이 삽입이 돼가지고 내가 장애가 요소화한가, 아니면은 네트워크 쪽에서 서버에서도 뭐 CPU가 어떤 점유율을 얼마큼 차지를 하고 메모리도 얼마큼 차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장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세 가지 정도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패턴들이 어디에 삽입되는지 꼭 살펴보라는 거,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도구에서 결과들을 다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 두 개, 세개 정도의 도구들은 충분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서비스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그런 정탐들을 찾아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점검하는 동안에 서버의 장애 요소들, 게시물에 어디에 삽입되는지, 얼마큼 삽입되는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의 장비에서 어떤 영향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